제가 향하는 곳은 북부 산악지역에 자리한 사가다 마을. 제가 사가다 마을을 처음 본 것은 어느 잡지를 통해서였는데요. 그때의 기억이 강렬해서 언젠가 꼭 한 번은 이곳을 찾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대체 어떤 것을 봤길래 그처럼 강렬한 인상을 받았는지 이제부터 저와 함께 이 사가다 마을을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은 마닐라 북부의 산악지역에 위치한 사가다 마을입니다. 해발 1500m 정도 되는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마운틴 뷰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인데요. 깊은 산속에 있다 보니 필리핀의 스페인 정복자 시절에 스페인 정복자들이 여기까지는 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스페인의 문화의 느낌은 거의 없고 이 마을만의 전통적인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스페인 정복자들도 찾아오지 못했던 깊고 험한 산골. 하지만 오늘날의 사가다 마을은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 이곳의 인구도 제법 늘었다고 합니다. 사가다 마을을 찾는 여행자들은 대부분 이곳 관광 안내소에서 가이드를 구해서 같이 움직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여행자들이 이 인포메이션 센터에 거쳐가지고 가이드를 찾아야 된다고 해요. 여기서 가이드를 좀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미리 인터넷을 통해 가이드를 예약해놨는데요. 처음 멜빈 씨가 안내해 준 곳은 누구나 처음 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 사가다 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라는데요. 깎아지는 절벽, 뭔가가 촘촘히 그 절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대체 뭘까 가까이 가보니 세상에, 이건 죽은 사람들의 관입니다. 이 절벽이 공동묘지인 셈입니다. 어떤 관 옆에는 의자도 달려 있습니다. 여기 있는 관들을 봤을 때 저쪽에 뭐 숨바드라고 써 있는 저 작은 관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 이제 어린아이가 혹시 묻힌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73살 먹은 할머니래요. 그런데 몸을 이렇게 좀 쭈그리게 해갖고 이렇게 쭈그리게 해갖고 안에 들어가게 한 거고요. 저기 걸려 있는 의자 같은 경우에 생전의 유언으로 돌아가셨을 때 의자를 같이 매달아달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같이 매달아놓은 상태고요. 관을 매다는 이런 장례 풍습은 북부 산악지대 이고로트족의 전통이라는데요. 이 부족 순수 혈통을 가진 이들만 이렇게 장례를 치를 수 있답니다. 뭔가 조금은 기괴하면서도 신비로운 느낌 때문일까요? 이 절벽 묘지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Amazing na dating from ilang years ago pa siya and then ganyan pala yung way of life nila. 이 마을 곳곳에는 이런 절벽 묘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도 관들이 있는데요. 이런 장례 문화는 이 마을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내세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약간 짐작이 되는 것 같아요. 하늘로 가야 된다. 하늘에 제일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절벽에 매단 것도 어쩌면 비슷한 뜻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